영혼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이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영혼들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추수감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들을 추수해서 주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많은 것들을 갖다 놨는데 이 앞에 채소, 곡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이것이 뭘 상징하는 것과 같냐면 다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부끄럽다 그러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그러잖아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다 성격도 제각각이고, 개성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정말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영혼 추수에 대해서 나눠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물질로 주시고 우리가 건강을 드려서 몸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주수하는 것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신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부자되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 내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수치와 그고통 s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혼혼을원하하위함함인입입다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어요. 율법을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열방에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 그 담을 허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부류, 하나님과 같은 신성에 참여하는 한 부류,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제한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는. 한 형제입니다. 1982년, 주님께서 이 형제를 부르셨는데, 어머니 집에 있는데, 갑자기 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비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은 모잠비크의 카익소테 구역에 있었습니다. 이 사비라고 하는 뜻은 이 모잠비크어로 지식이라는 뜻을 가르치고, 그리고 카익소테는 상자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 있는 지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의 집을 떠나라. 근데 같은 날밤두 번의 큰 음성이 들렸는데 너의 집을 떠나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이 막온 몸을 떨리고 지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년이 일어나서 몰래 이 빗장을 열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가정 몰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근데 얼마나 걸어갔느냐? 2km를 걸어갔어요. 음성을 듣고 2km를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와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들은 음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와라고 하는 친구랑 함께 다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걷기 시작하는데 친구도 가, 걷고 가와로 하는 친구도 걷고 이 친구도 걷고. 이 소년의 이름은 이 슈프라제 시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걷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걸었냐면 2주를 걸었어요. 걸어서 북쪽으로 계속 걸어갔는데 빌라노바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갔습니다. 빌라라는 것은 마을을 그 의미하고 그리고 노바는 이 새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빌라노바의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루카스였어요. 이 루카스는 이들을 보자마자 이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이주 동안 걸으면서 정글을 하, 이 여기가 얼마나 이 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간다를 가봤지만 정말 말도 못합니다. 걸어가는데 막이 원숭이들, 비비들이 있고 막 그런데도 그 정글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루카스가 아침 식사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두 소년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한번 따를 거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시토리라고 하는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이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커스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 스토리 하고 있는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지 아느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질문에 뭐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루카스가 그는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시돌과 가와라고 하는 이 소년이 두려움에 떨며 울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것이 큰 죄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마음에 지금은 너무 늦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의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오래전에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루 h 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할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 루커스가 이 소년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헌신의 기도를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순간 이 시톨과 가와라고 하는 이두 소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오면서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와라고 하는 친구와 시톨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신하였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졌고, 그 기쁨이 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을에 있었는데, 며칠 뒤 어부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토르의 가족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죽었는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난 2005년 5월에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타드벤틀리와 신유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듣게 되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그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악어 담즙을 그 시, 시, 식구들의 식사에게 탄 거예요. 그래서 독살되었는데 그 음식을 가족들이 다 먹고 다 죽은 것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죽고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년, 이시토은는 1982년 그 마을을 떠난 이후로 단한 번도 그 마을에 발을 디뎌 본 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난 그 왕국이 별망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의 도시는 지상에서 가장, 가장 문명화된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법이 있었고, 모든 문명세계에 있는 그 도덕이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 그 도시는 멸망해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된, 것,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황당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크게 한번 따라 해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결코 저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7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복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출소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채소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 먹을 거를 드렸어요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사람들이 거, 거반 다 죽었어요 한 해를 넘기면서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그런데도 무엇을 드렸습니까?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초강대국입니까? 아닙니까? 몇백 년 동안 할렐루야, 아멘 나라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는 5천 년이에요. 5천 년인데 세계 지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얻어터졌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요. 우리나라 5천 년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돈 뜯어가요? 삥 뜯겨요? 안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고종 황제가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궁중에서 선교사들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음이 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면 초심을 가져야 돼요. 초심. 우리가 시간을 늦췄잖아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데 힘들까봐 시간을 늦출 거예요. 우리는 가까우니까 일찍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을 늦췄다고? 나도 시간을 늦추면 안 되죠. 그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한 시간씩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늦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예배는 영혼을 추수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게 될때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라는 것은 예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초심을 지켜야 돼요 자꾸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선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여 여자들이, 숙녀들이 막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무슨 사이즈를 입는다 그렇게 딱 정하면요, 그것에 계속 그것에 입는 거예요. 모델들도 그 사이즈를 무조건 입고 내 몸을 그 사이즈에 맞춰요. 내 몸의 사이즈를 맞추는 게 아니고 옷에 사이즈를 맞춘다고요. 왜요? 그래야 그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육신은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편한 게 좋아요. 편한 게. 안 하면 편하죠? 늦게 오면 편하죠? 안 읽으면 편하죠? 기도 안 하면 편하죠? 그쵸? 그렇죠? 아, TV 보고 있고 방 따뜻한 데 있으면 편하죠? 아 밤새워서 기도 안 하면 편하죠. 아, 매일 나와서 기도 안 하면 편하죠. 아, 편한 거예요, 편해요. 편한데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 세상 편한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감옥에서 그냥 밥 주죠. 할일 없어요. 거기서 일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쪼여야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규칙을 바꾸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항상 7시 반에 나오려고 그러고 오늘도 똑같이 시간을 하는 거예요. 9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애들 준비하고 오는 게 힘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할렐루야. 부르신 사람의 택한 사람이 많다? 적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편해지면 안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시털 목사님이 아버지가 어땠냐면 이 다섯 명의 딸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다섯 명을 낳았는데 딸한 명을 더 낳으려고 이제 아들을 가졌는데 이름을 시험 추라이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근데 태어나는데 머리카락이 한쪽이 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놀람!" 슈프라제 이렇게 친 거예요. 슈프라제. 근데 6개월이 되었는데 아프리카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뭐잘 돌보겠어요? 근데 막 6개월 되니까 이제 기어다니는데 6개월이 기어다니나요? 기어. 다니나요? 기어 좀 기어 다닐 것 같아요. 6개월 돼서 이제 기어 다니는데 개 집이 있는데 개 집에 들어가서 개밥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개가 어린아이인지 모르고 자기 밥을 뺏어 먹으니까 열받아서 아이를 확 물었는데 눈과 눈 사이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개가 딱 물었는데 눈... 알이 빠진 거예요알이 빠졌어. 그런데 그때 부모가 보고 깜짝 놀라고 그 누나를, 누나리 떨어졌는데 그 누나를 다시 누나를 이렇게 집어넣었대. 그리고 여기에 큰 상처가 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붙었다네요. <laughs> 시간이 붙, 붙었어. 그렇게 이 원수가 이 아이를 어, 공격을 많이 했는데 2주 지나니까 괜찮게 됐대요. 붕대를 감싸고 살았는데 아직까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항상 우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악몽을 항상 꾸는데 밤에 이상한 것이 나와서 귀신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밤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못 보는데 이, 이 아이만 계속 여기서 걸어가다 보면 걷는 사람들이 보이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무 찍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산이 없는데 산이 보이고, 무서운 것들이 생활 가운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돗자리에 딱 앉았는데, 돗자리가 막 들려 올려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돗자리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 그 서양 선생님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 7시간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가위가 막 눌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거 듣고 자니까 가위를 안 눌렸대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불면증이 없어졌대요. 맞죠? 예, 제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 계획은 뭐냐, 7 시간씩, 7일 동안 매일 기도하는 거. <laughs> 이제 7 시간씩 틀어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어제도 어제도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계속 제 방에서는 제가 들고 또 안방에서는 우리 남가 들고 그래서 <laughs> 기도 소리가 막 계속 들어요. 아 기도하기 좋아요. 그러고 기도하게 하실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해. 그래서 이제 수요일은 계속 밤에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낮에 이제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봐요. 이제 추수 다 했죠? 뭐할 거예요? 뭐, 심을 것도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laughs> 할렐루야. 추수할 거예요, 이제? 추수 다 끝나는데? 예. 네. 일은, 평생 일 있어요. 평생 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나는 가장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찰스 피니도 그랬어요. 가장 작은 일이라서 나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으물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 만사요.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뜻대로 돼요? 그러면요 제가 대통령 됐어야 돼요 <laughs> 제가 그냥 미국 대통령 됐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이루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 그런 막 악령에 시달리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들을 이 아이를 놓고 부부친다는 거예요. 붙치는게 뭐예요? 둘둘 말라갖고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때리는 거예요. 아프면은 막더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해요. 그렇게 무식해요. 말꼬리털로 때리고 통증을 느낄 때 소리 지르면서 울고 소리 지르려고 하면 더 크게 북을 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 더 때리고 그러한 그런데 하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실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게, 결신한 곳이 모잠비크와 말라이 사이에 는 국경도시 빌라노바인데 그 마을의 이름은 새마을이에요 그래서 새 출발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 생활이 지나가고 새 생활이 시작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과거에 눌리던 것들이 막 이제 없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날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주 야로 천사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막맨 처음에 귀신들이 보였는데 이제 뭐가 보여요? 천사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온 땅을 채우는 것을 보기도 하고 새들이 막 사람의 언어로 막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온갖 종류의 새들이 도시에 막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이 루커스 씨랑 함께 있다가 말라위로 떠났는데 엔샬로라고 우 하는 한 은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수코마 재단 공장의 옆에 있었고 그리고 실버라고 하는 사람 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쿠세이스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그 섬에서 이 친구가, 이 시토리란 친구가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거기는 그 다른 나라 말이 있는데, 취키와라고 하는 그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할수 있게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언어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인데 그 말로 계속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몇 명이 영접했느냐? 여덟 명이 영접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그곳에 있다가 모잠비크로 돌아갔는데 1년 머물면서 생선을 팔면서 이렇게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들 그리고 하늘 나라의 체험들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초신자라서 마음에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귀신 쫓는 사역에 대해서 몰랐어요. 꿈에 대해서. 꿈에 가족들이 나오면그 다음 날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나와서 좋은 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막 잡혔고 팍 사람들에게 맞고 있었어요. 처음 맞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시토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시토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토를 보더니 가서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드겨 맞고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근데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이 시토리 안고서 뭐냐면, 그 경찰서에 담당 경찰, 경찰관이 자기 친구인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서 그 영접한 그 친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나에게 이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요, 나의 사업의 유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많이 고통 당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 전한자 사람들입니다. 백화점 있잖아요. 백화점왕, 원어메이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YMCA, YWCA 설립해서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구령이 불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 뭐 영원 구하는 전도하는 지금 시대 아니요 시대와 환경과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영원 불변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들겨 맞아 그 눈이 통통 보는데 친구가 이렇게 보고 아, 이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냥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구경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축사 사역을 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깨어 계셔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뭐가 일어나요?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되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머물고 있었는데 이. 생선을 이제 말리다가 도끼를 빌려서 이제 나무를 캐야겠다. 생선을 말리려면 이제 불을 좀 떼어야 되니까 이 나무를 캐 나무를 이제 자르러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를 들고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무를 들고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해고 찢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해, 해, 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직접 들었어요. 이 얘기 직접 들었는데, 해, 해, 해 소리가 들 거예요 그래서 야 동물이 있나 보다. 그저 동물을 잡아서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해, 해 소리를 들리는 대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따라가서 딱 둘러보는데 안 보여요. 근데 해, 해, 해 소리가 좀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뭐였냐? 비단 뱀이었어 이따 집채만한, 이거 파이손이라고 하는 뱀인데 사람도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뱀이에요. 엄청나게 큰뱀그 뱀을 보는 상간그 뱀을 잡으려는 마음이 들겠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딱 보니까 뱀의 꼬리를 벌써 밟았어. 뱀이 막 꼬리를 확 휘둘러서 이큰 뱀은요 이 꼬리로 그냥 한대 뻥치면요 이게 날아가 버려요. 우리나라엔 그런 뱀이 없어요. 엄청 커요. 이 뱀은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을 확 이게 감아서 쪼여서 이 쪼여서 죽여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막 쪼이려고 막 하는데.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꼬리를 한 바퀴 확 쳤고 이 시털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시털이 나이가 어리니까 키가 작으니까 안 맞은 거야. <laughs> 키가 작으니까. <laughs> 그래서 시털이 감사했대. 키가 작은 걸 주님 감사. 할렐루야. <laughs> 아멘. 그리고 나이 도망가는데 이 뱀이 막 쫓아오는 거야. 뱀이 쫓아. 뱀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뱀 진짜 빨라요. 큰 뱀도 엄청 빨라. 이거를 도끼를 던지고 도망가는데 막오줌 쌓았어요. 바지가 젖은지도 모르고 확 뛰었어요. 그런데 도망쳐 갖고 왔어요. 너무 무서웠고 2주 동안 잠을 잘 자지도 못했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이사야서 54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연장들이, 기계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할렐루야. 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될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라위에 있다가 모잠비크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곳을 가는데 트럭을 타고 이제 가는데 희한한 거예요. 맨 앞에 트럭이 맨 앞에 트럭이 아주 구닥다리 트럭을 선두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럭 이름을 라벤, 리벤다 미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벤다, 레벤다, 레벤다 미나 그런데 이 뜻은 뭐냐 지뢰를 폭파하라라는 거예요 지혜를. 맨 앞에 차가 이름이 뭐라고요? 레벤다 미나, 지뢰를 폭파하라 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있고 그 바로 뒤에 트럭을 탔는데 군인들이 트럭에서 막 춤을 추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탄그 트럭 안에는 잠잠했습니다. 맨 앞에 사람들을 태우고 그 바로 뒤에 트럭에 군인들이 탔는데 그 군인들이 탄 트럭에 시톨도 탔어요. 45km 정도 갔는데 갑자기 지뢰가 폭발을 했어요. 뻥 하고 터졌는데 앞에 있는 차와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두 대가 다 날라간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이 시토리 떴는데 하, 하, 하늘에서 손이 날라와서 이 시토리를 잡아서 잡아서 길한 가운데 서 있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앞에 간그두 차는 다 어떻게 됐냐? 전멸했어요. 전멸.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시톨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냐? 다른 사람이 이런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우리 간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음 트럭을 탔어요. 근데 청년들이 와서 여기 좁다고 하면서 또 다른 트럭으로 옮긴 거예요. 또 걸어가고 있어요. 또 걸어가고, 또 이제 트럭이 가고 있는데 트럭이 또 터졌고 앞에 차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짐바브에 도착해서 테티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 언어인 N형구라는 언어를 갑자기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사를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부여함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갈진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사람에게 부여함을 주시겠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에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확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느냐 가족이 죽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트럭에서 죽는 순간에 왜 나를 살려주셨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게 따라합시다 나를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느냐? 왜 살려두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이라라는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행기 티켓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비행기 티켓을 주시니까 공항 터미널에 가는데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 비행기 올라가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런 미친놈 조용히 해 조용히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시냐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어떠한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순수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심 없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목적과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에요. 크게 한번따라봅시다 사랑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베이라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돈도 병원이라는 곳에서 간호사로 이제 있었는데, 전쟁이 극심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노아라고 하는 목사님 집에서 머물면서 이 예배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도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섯 명의 청년이 연습 후에 집 안에서 연습하다가 찬양 연습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갑자기 짐승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데, 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집이 불타고 있어. 그래서 이, 딱 보니까 온 동네가 불타고 있어요. 막 친구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불이, 막 집을 태우고 있는데 흙집이라서 흙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흙을 깨고 집을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니까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피해에막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베이라 서쪽에 있는 부지라는 곳으로 배표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배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썰물이어서 이 모래 안에 있었고 이 배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멈춰 있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친구는 조류가 바뀌도록 바뀌도록 지루하게 서 있는 기다 서 있어서 서서 기다리는 대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경찰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시간 뒤에 밀물이 밀려왔고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 그런 <laughs> 신분. 이 친구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신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부지에 갔는데 거기 시장을 만나서 이 교인이었는데 성 하나님 성의 교회에 교인이었는데 이 곳에 머 n g man. t h i 학 is a song that is a song that is a s o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다가 남아공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1989년 12월이었습니다. 남아공에 1990년 1월 3일날 도착을 해서 짐테버글라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에 머물렀는데 이곳에 가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 더반에 있는 성경학교에 가도록 주선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는 영어로 말하는 학교예요. 포르투갈을 말하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면접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언어가 튀어나와요? 영어가 튀어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만났을 때몇개 언어를 했냐? 16개 거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어디서 그 언어를 배웠습니까? 근데 그냥 막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이 성경학교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어느 날 숲속을 건닐면서 농장을 건너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부와 세 자녀를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바우로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 아들과 함께 방을 쓰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가트와 안나리 네리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함께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백인이었어요. 1990년도에 백인과 흑인은 함께 살수 없어요. 남아공에서. 심지어 이 시토리라는 친구가 그 백인의 집에 머무니까 백인 친구들이 한 명도 그 집에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 4시에서부터 5시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낚시대를 가지고 화이트 강에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보시오. 그래서 이 이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1993년 25살 때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94년 아내를 위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 색깔을 보여주셨어요. 분홍색과 청색이 있는 한 칠판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석을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해석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1994년에 또두 번째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환상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느 날, 화요일 아침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매주 화요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열리는 기도에 회 8명이 모였는데, 기도 제목을 써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 기도 제목들을 서로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특별 기도 제목을 주님 나에게 아내를 주시옵소서 라고 써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그, 백인, 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을 딱 보면서, 이것을 위해 오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시토리 아니, 이것은 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가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의 이름이 트라이 휘나이면 그 여인이 당신의 사람입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시톨이 그냥 뻥쪄서 농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농담인가? 1년이 지났어요. 1995년 5월에 메일레인에 있는데, 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 또 오기 시작했어요. 분홍색과 청색의 환상이 세번째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어떤 집회에 있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 결혼할 것입니까?" 깨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야 돼요. 당신은 언제 결혼할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할 사람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나이가 27세였는데 당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속으로 언젠가 내가 상의는 분홍색 옷을 입고 하의는 청색 옷을 입은 여인을 보면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그 환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라에 와서 3일 동안 이 지내는데 그때 누나의 딸 조카의 집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분홍색 옷을 이 위에 입고 아래는 청색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뛰기 시작해. 그래서 그녀를 이 가까이 오라고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의 전기를 쓰기 위한 비서가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을 주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만 아니라 긴 평생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미친 놈이네 생각하면서 <laughs> 이제 갔어요. 갔어. 다음 날도 그 시간에 이제 나와서 기다리면서 그 조카한테 잘좀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트라휘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여인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이름이 트라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언은 이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해석해주지 않았느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니까 해석하게 만들고, 그 사람 알아보게 만들고 결단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내가 해야 된다. 저도 그랬잖아요. 민영 사모가 너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다. 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비행기 표딱 끊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근데 그 음성을 누가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년.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결혼도 시키시고, 집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은요, 엄청 중요한 때예요. 지금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왜요? 엄청난 대부흥의 시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 이대부흥의 영혼들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태풍이 바다를 한번 흔들잖아요? 그럼 고깃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부흥과 대추수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그 곳에 주역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나태해지면 안 돼요. 더 허리띠를 쪼여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두울수록 빛이 가까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42장 6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같은, 자, 같은 자를 자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가 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손 들고 크게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